추나 요법인데요.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척추 굳어있는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닫혀있는 부분 넓혀주고 더 잘 움직여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치료입니다. 어긋난 채 굳어있던 관절을 풀어주고 신경 압박을 완화하는 치료입니다. 시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안 좋은 부위 있죠? 여기가 제일 아프거든요. 신경과 조직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약침을 놓겠습니다. 약침. 통증이 심한 부위에는 신경 회복에 도움이 되는 약침 치료, 그리고 동작침 치료까지 이어졌는데요. 침을 꽂은 채 몸을 움직여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전기신경치료라고, 네. 이분이 지금 방사통이 되게 심하시잖아요. 네. 이 패드를 허리신경라인에 붙여가지고 그 방사통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치료적 전기로 넓게 퍼진 통증을 완화시킨 후, 그리고 이어진 체외 충격파 치료. 아, 이거 아파요. 아프시죠? 여기가 많이 굳으셔서 그래요. 거의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저 얼마 안 남았어요. 체외 충격파 치료는 염증이 심할수록 더 아프게 느껴진다는데요. 잘 참으셨어요, 아버님. 예,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약 복용까지 치료에 최선을 다합니다. 뼈랑 신경, 연골 재생하는 효과 있는 약이라서 한약 먼저 드시고요. 처음 각오대로 모든 치료를 열심히 받고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대로 괜찮아.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 자, 우리 김영일 그대님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다리셨죠? 네. 그 진짜 어떻게 변했나 궁금해요. 보고 빨리 보고 싶어요. 빨리 보고 싶어요. 네. 김영일 그대님이 이 농사를 지으면서부터 허리가 안 좋아지셨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요. 동정을 해주시네요. 허리병은 항상 묵은 병이다. 농사를 짓기 이전부터 예? 안 좋았을 겁니다. 그 전부터 안 좋았다는 진단이. 그렇다면 우리 그대님 어떻게 달라졌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디 계세요? 환자가 어디 있는 거는 나만 알죠. 우리 어머니 좀 안내 좀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모시고 네. 우리 보고 싶은 남편분한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 기도 많이 드셨어요, 네. 원장님. 어떻게 두근두근. 조금만 무리해도 주저앉아 쉬어야 했던 김영일 그대. 뿐만 아니라 작은 난간 넘기도 힘이 붙였던 다리. 마음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아 무력감에 빠져 있었는데요. 안 돼. 그랬던 김영일 그대가. 자, 들어가세요. 어머니 너무 설레일 것 같아요. 어저께. 어머! 잡고 있었는데. 어머, 아버님! 아니, 표정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네, 좋아졌어요. 표정이 환해졌어요. 환해졌고. 서 있는 것도 똑바로 것 같고. 머리가 굳으시네요. 그전에는 일단 그냥 서가지고 많이 일했는데. 네네. 지금은 그냥 이렇게 앉았다가. 허리를 싸고 있는 인대라든지 근육, 신경 네. 그 부분을 그냥 튼튼하게 해주는 치료를 한 건데 효과를 꽤 볼 수가 있었어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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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안 아파? 오빠! 오빠! 축하! 괜찮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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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수 있어? 아, 은창 씨. 출발! 유명한 밈인데 이걸. 진짜 너무 빤듯하게 너무 잘 걸어주고 있어요. 지금 몸으로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눈에 봐도 무척이나 빠른 걸음 속도. 안정적인 걸음걸이에 여유 가득한 표정까지. 허리가 굽은 채 잘 걷지 못했던 과거의 모습은 사라지고 당당하게 걷는 그대로 변신! 아, 너무 신기해요. 변신 그 자체네요. 달라졌어. 아, 이렇게 끼가 넘치는 분인데. 아버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허리 힘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 맞아요. 감사합니다.